중3 동화 이병민 레슨 6 헬로우 멕시코 우리 본문 1 들어가 보자. 뭐 이거 뭐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졌네. 일단 봅시다. August 1. 자, 8월 1일이야. This summer vacation. 이번 방학은 is going to be the best vacation. 지금껏 최고의 방학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최고의 방학이 될 거래. I'm going to Cancun, Mexico. 나는 멕시코에 커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My uncle lives there. 나의 삼촌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아, 여기서 그냥 I'm going to 갈 거다라고 해야 되겠네. 나는 커큰 멕시코에 갈 것입니다. 삼촌이 거기 살고 있고 나의 가족은 is going to visit him. 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be going to는 뭐 will의 뜻인 거 알지? 사실 will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be going to에는 좀더 예정적인 성격이 있어. will은 좀 즉흥적인 성격이고 미리 계획을 하고 가는 거니까 be going to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I'm so excited. 난 너무 흥분했어요. 자, 왜? 내가 남을 흥분시킨 위치가 흥분했니? 흥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PP 형용사 excited를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거 너희가 꼭 아예 문장을 외울 정도로 해야 된다. 가정법이지. If I had wings, 내가 날개가 있다면 I would fly. 나는 날아갈 텐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쓰인 ED는 가정의 ED야. 시제 ED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내가 날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현재 날개 가지는 거 불가능한 얘기잖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걸 100% 불가능한 얘기다 하는 ED, 가정 ED를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니? 바로 had wings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내가 날개가 있으면 I will fly. 나는 날아갈 거야. 이건 가능성 있는 얘기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I would fly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만약 내가 날개가 있으면 지금 날개가 있으면 이 뜻이야. 나는 지금 날아갈 텐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법. 아예 주관식으로도 잘 준비를 해놓자. August 5. 자, 그 다음에 8월 5일. 자, 나는 비행기를 세번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it took more than 17 hours. 자, 그것은 17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I wasn't tired. 나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I saw many movies. 나는 많은 영화를 보았고, had delicious meals.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this is what, 이거 중요하다. This is what my father looked like on the way there. On the way there 하면 거기로 가는 도중에 나의 아빠가 보였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거기로 가는 도중에 보였던 나의 아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what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what은 명사가 바뀌어서 what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what이 성립하려면 뒤에 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 바로 여기 like가 전치사지.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like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 what my dad look 하면 틀려. 만약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야 되니? 이때는 how가 돼야 되지. How my dad look. 이거는 맞지. 왜냐하면 look은 이형식 동사라서 이 뒤에 뭐가 와야 되니? 형용사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바뀐 게 바로 how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what my dad look like 또는 how my dad look 이렇게 둘중 어느 거든지 쓸수 있다는 거. 자, 체크를 하자. 자, 8월 6일. Wow, this is the beach. 이것은 해변입니다. 어디? Right in front of my uncle's house. 자, 나의 삼촌 집 바로 앞에 있는. In front of는 뭐뭐 앞이라는 거알 거고 이거는 부사야, 부사. 바로 in front of를 수식하는 해석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자, 그래서 look at the beautiful colors. 야, 저 해변의 아름다운 색을 봐봐. The water is so clear. 그 물은 너무나 깨끗하고 파래. 그리고 그 모래는 is so white. 너무 하얘. You know what? 너 아니? It's not sand. 그것은 모래가 아니야. 그것은 정말로 작은 뭐 산호조각들이야. Here I am swimming. 자, 나는 여기서 나는 수영하고 있어. 누구랑? 아, 컬러풀한 어떤 물고기와 산호와 함께. 그리고 이것도 체크해야지. 자, 주관식도 체크해야 된다. I felt. 나는 느껴. As if. 뭐? 이거 바로 가정법이지. 마치 내가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 있는 것처럼 느껴. 야, 영화 니모에 찾아서 있을 수가 없잖아.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바로 as if. 자, 우리가 가정법이 붙을 수 있는 거는 네 가지밖에 없어. If, as if, I wish. 그 다음에 it's time. 아마 이 지문에서는 it's time 빼고 다 나올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알아야 돼.
자, 여기 월이 왔지.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felt가 과거네?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had pp 와야 되나? 그러면 절대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이 as if는 부사절이야, 부사절. 부사절이라는 것은 주절에 시제가 종속이 되어 있잖아. 시제가 종속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월이 왔다라는 거는 지금 가정에 ed만 붙였지? 그러니까 뭐하고 시제가 같냐면 지금 이 felt라는 시제하고 같은 거야. 자, 만일 예를 들어서 이게 had pp를 썼어. had been을 썼어. 이러면 어떤 시제가 되냐면 이 felt라는 시제보다 앞선 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나오고 내가 느꼈잖아. 그러니까 내가 느꼈는데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 과거 이 시점에서 뭐야? 그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 있는 것처럼 느낀 거야. 만약에 had been이 딱 돼버리면 이런 느낌이 돼. 나는 느꼈어. 뭐 지금 이 느끼는 시점보다 앞서 어떤 시점에 그 영화 니모의 니모를 찾아서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속지 않도록 하고 일단 as if I were, 그리고 그 가정법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를 따라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주절의 시제하고 같을 때는 그냥 가정이 ed, 하나 앞서 있을 때는 선시제까지 붙어서 had pp 된다는 거. 오케이. 자, 본문 2로 가죠. 8월 7일. Guess, 추측해봐. Which country, 어느 나라가 has the most pyramids, 가장 많은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서. Surprise, 놀랍지? 이러면서 이거 이제 나데이 법비네. 나데이 법비는 A가 아니라 B다지. 그건 이집트가 아니라 멕시코야. I went to see the Chichen Itza. 나는 치첸 이자를 보러 갔어. 해놓고 이렇게 명사 다음에 콤마다고 명사가 나올 때는 이건 동격이야. 그러니까 치첸 이자는 뭐야? 하나래. 새로운 7대 불가사리들 중에 하나래. 3개의. 그리고 원어브 다음에는 우리가 복수 명사가 꼽아야 되지. 뭐뭐들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wonders에 이렇게 s가 붙은 거야. 자, this is the El Castillo Pyramid there. 이것은 거기 있는 El Castillo Pyramid입니다. 자, this pyramid looks different. 이 피라미드는 look, 몇 형식? 2형식 감각동사.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왔지. 자, 달라 보입니다. 뭐와는? 뾰족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는. 자, 그리고 different하고 어울리는 전치사는 from이야. 이거는 언어의 궁합이니까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looks different from the pointy Egyptian pyramids. 그러니까 doesn't it? 이건 뭐니? 우리가 얘기한 부가음문이지. 자, 왜? 주절의 동사가 일반 동사, 그리고 3인칭 단수니까, 그리고 긍정이니까 반대로 doesn't it, 그렇지 않니? 이렇게 되겠지? 자, 너는 알고 있니? 자, 동사 뒤에 대시 왔으니까 이건 명사절이 되겠지. 뭐를 알고 있어? There are 91 steps, 91개의 계단이 있다는 것을. 어디에? 그 사면에 각각에.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이렇게 사면인데 그 각각이 91개의 계단인가 봐. 자, if you add the top part as one step, 만약 네가 그 꼭대기 부분을 하나의 계단으로 더한다면 there are 365 steps. 자, 거기에는 365계단이 있어. 전체 합쳐서. 자, 여기는 왜 가정에 이디가 안 들어가니? 아니, 지금 더할 수 있는 거잖아. 뭐 머릿속으로 그 더하는 게 뭐 힘드니? 그렇지.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얘기니까 가정에 이디가 안 묻는 거야. 자, 그래서 my uncle told me. 나의 삼촌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이거 사형식이지? 그리고 이거는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겠지? 뭐라고 말했어? Each step, 각 계단이 represent the day of the year. 그 해의 하루를 나타낸다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Each는 우리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한다. 여기도 단수 취급, 여기도 단수 취급. 그래서 S가 붙었지. 자, 그래서 after I climbed all the steps, 내가 모든 계단을 오르고 난 후에 I felt one year older. 나는 한 살 더 먹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자, 8월 8일. We went to a Mexico restaurant. Mexican restaurant. 우리는 멕시코 식당에 갔습니다. I tried. 나는 맛있는 요리를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자, 명사 뒤에 pp가 왔으니까 이렇게 쓰여져야지. 이렇게 pp 형용사가 왔을 때 앞에 있는 명사랑 얘하고 관계는 무슨 관계? 주어, 수로 관계. 근데 요리는 뭐라고 불렸어? Fajitas. 그치? Fajitas라고 불리는 요리지. 그 요리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They were just like Korean song. 그것은 단지 한국 쌈과 같았습니다. 그치? 하지만 they were wrapped. 그것들은 쌓여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지타. 파지타가 뭐 당연히 쌓여지는 거잖아. 그래서 BPP. 뭐로? 정말 얇은 빵으로. 뭐라고 불리는? 또틸라라고 불리는. 뭐 대신에?
instead of vegetables. 자, 야채 대신에 또틸라라는 빵이 이렇게 쌓이시나봐. I also tried jalapeno peppers. 나는 그리고 jalapeno 고추들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They weren't long. 그들은 길지 않았고, 여기서는 뭐 고추 가리키는 거지? 그리고 얇았습니다. 아, 얇지 않았습니다. 요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들은 길고 얇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고추처럼. 그렇게 길고 얇은 게 아니라, 자, 이것도 나드의 법이지? 자, 뭐, short and round. 짧고 둥그럽습니다. The waiter told me that. 그 웨이터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사용식이다. 뭐라고 말했을까? They were hot. 그들이 맵다고. 하지만, they looked cute. 그들은, 자, 뭐야? 귀여워 보였습니다. 전부 이거, 할라피뇨 고추지? So I tried one. 그래서 나 하나 먹어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부정대명사를 써야지. 왜냐하면, 막, 딱 고추가 하나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집었잖아. 그러니까, tried one이 되는 거야. 그래서, can you see? 당신 볼 수 있나요? 뭐가? see는 무슨 동사? 지각동사. 그래서 뒤에 명사 나오고 뭐가 온다? 동사 원형 아니면 ing. 자, 얘하고 얘는 주어스로 해석을 해야지. 당신 볼 수 있나요? 불이 coming out of my mouth. 내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엄청 외웠다 이 뜻이. 자, 이제 본문 3 마지막으로 갑시다. 8월 9일. Have you ever swum in a cave? 당신 동굴 안에서 수영해 본 적 있나요? 당연히 경험이겠지. 현재 완료에.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그것은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ing 형용사, 현재분사가 이렇게 명사 앞에 오더라도 이 명사가 주어고 얘가 수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은 놀라움을 주니 아니면 경험이 놀라움을 받니? 놀라움을 주는 경험이지. 그래서 능동에 ing가 오게 된다. 자, when we were in a cave, 우리가 동굴 안에 있었을 때 아예 오빠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Watch out! 조심해, 수진! There's a snake! 뱀이 있어! Right above you! 바로 너 위에! 아, 요것도 이제 아까 앞에서 나왔던 바로라고 해석되는 바로 부산에 전치사 above를 수식하지. 바로 너 위에 있어! 자, 그래서 I couldn't move at all. Not at all. 전혀 뭐만 타지. 나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Because. Because는 접속사, 그래서 뒤에는 주어동사. 왜냐하면 내가 너무 겁먹었기 때문에. 자, 내가 겁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ED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luckily, 근데 운 좋게도 it was only a joke. 그것은 단지 농담이었습니다. 나중에 I told Jiho, 나는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He had a lizard on his head. 그의 머리에 도마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he didn't believe me. 하지만 그는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The funny thing, 참 웃긴 것은 뭐야? 여긴 대시 빠져있다. 웃긴 것은 I wasn't kidding. 내가 농담하고 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Look at him running away. 보세요. 자, 이것도 look at. 이거 지각이다. 뒤에 뭐가 나와? 명사 나오고 여기 동사 같은 거 나오지? 이게 지각인 거야. 그래서 보세요. 뭘? 그가 달아나는 것을. 자, 그래서 여기서 지각 동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는 ing, 현재분사 왔지만 동사 원형도 올 수 있다. 자, 그리고 look at. 보세요. 그가 달아나는 것을. 하하하. 웃어야 되는 포인트인가 보다. 어쨌든 그가 달아나는 걸 보래.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8월 10일. This is a traditional Maya show. 이것은 전통적인 마야의 쇼입니다. We danced. 이건 병렬이네. 우리는 춤췄고 노래했고 그리고 스포츠 게임을 했습니다. 뭐와 같은? 고대 마야인들과 같은 스포츠를 했습니다. This is a man. 이것은 한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 전통적인 마야의 몸, 그 바디 페인트를 한 그 남자입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자, 뭐라고? 때 빠져있지? My father looks scarier. 자, 내 아버지가 더 무서워 보인다고. 그러면서 What a great work. What a 혁명. 뭐야? 주어동사에서 주어동사는 생략됐겠지? 자, 그래서 아, 정말 이거 감탄문이지. What a 혁명. 정말로 멋진 한 주입니다. I wish. 나는 바랍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 I wish 다음에는 이거는 100% 가정법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가정에 ED가 붙은 거야. 내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란대. 왜 가정법을 썼니? 지금 더 못 오래 머무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스케줄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법을 쓰게 된다. 그래서 I miss you. 나는 너가 그리울 거야. Mexico 하면서 8가가 끝이 났다. 내용적으로 별로 아주 어렵진 않은데 우리 가정법
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잘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 외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 연두색으로 형광펜 쳤던 부분들 있지? 그 어법 부분들 잘좀 체크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